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이제 수시 원서도 썼고, 그리고 구평도 쳤고, 추석도 지났습니다. 이제 10월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한달 뒤면, 또는 한달반 뒤면, 여러분들은 논술 시험을 칩니다. 자, 이제 당장 코앞에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근데, 6논술을 쓰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 6논술 친구들, 또는 5논술, 6논술, 고민들을 토로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 메가스터디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을 보니, 답변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6개 대학 기출문제를 다 봐야 하나요? 자, 이제 질문들이 연결되는데, 일단 6개 대학 기출 다 봐야 된다. 맞습니다. 예스. 기출 다 봐야 됩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각 대학별로 문제 유형이 달라요. 자, 그럼 문제 유형이 다르니까, 그럼 비슷한 대학끼리 묶어서 공부를 하면 안 되나요? 아, 문제 유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또, 답안지 서술 방식도 달라.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비교를 한다고 친다면, 비교, 분류, 요약 이런 문제를 푼다면 성균관대와 경희대 그리고 외대의 비교 분류 방식이 다 디테일하게 차이나. 대학이 요구하는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대학마다 이게 비교 분류를 비교 분류 1번 문제가 비교 분류, 2번 문제가 설명, 3번 문제가 대안 제시 이렇게 나오는 대학도 있고 대안 제시 아예 안 나오는 대학들도 있어. 자료 해석이 나오는 대학들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달라. 그럼 유형끼리 묶으면 되잖아요. 아니야. 답안지 서술 방식이 또 달라. 성대, 경희대, 외대가 달라. 자, 그리고 봐. 똑같은 자료 해석인데 성대에서 하는 자료 해석과 고대에서 하는 자료 해석의 포인트가 달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6개 대학 기출 문제를 다 봐야 된다 하면 다 봐야 돼. 그랬더니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너만 없는 게 아니야. 다 없어. 그러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 일단 유형이 다르다는 것은 기본 유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해. 기본 유형을 일단 기본 유형에 대한 숙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고 6개 대학 기출문제를 다 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유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거니까 요거는 기본 강의를 보는 거야. 아주 기초 강의. 기본이 되는 기초 강의. 요걸 보는 거야. 그래서 기본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독해는 어떻게 하는지, 그건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 다행히 이게 끝났다 그러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기본 유형별로, 자, 어떤 유형이 있느냐. 대부분 요약하는 게 나오잖아. 요약. 이건 이해력, 독해력을 보는 거야. 그리고 분류하거나 비교하는 문제. 자, 그리고 이제, 비판, 평가하는 문제, 대안 제시하는 문제. 그리고 설명. 하는 문제, 그리고 견해를 주장하는 문제. 이렇게 기본적인 6가지 유형이 나와. 여기에 대해서 다 각각 어떻게 쓰는지 공통 유형을 일단 익혀. 자, 그럼 이제 일단 공통적인 거, 기본적인 거 익혔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대학을 준비한다. 그러면 각 대학에 25모의가 있다면 25모의를 푸는 게 좋겠지. 근데 25모의부터 푸는 건 아니다. 이거는 모의는 어떤 거냐면 그냥 모의로 낸 거야. 그러니까 실전 능력이 없어. 아, 이게 좀 수준이 떨어지거나 그래.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면 24 기출을 풀어. 24 기출. 자, 시간이 있다면 일단 시간이 없을 경우 24 기출과 25 모의만 푸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서 네가 시간이 좀더 있다면 이제 23 기출, 22 기출까지만 푸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서 당연히 모의를 포함한다. 시간이 있으면 모의를 포함하는 거야. 기출이 먼저야. 그리고 모의가 두 번째야. 자, 요게 이제, 요게 기본 세트고, 시간이 있다면 여기까지 가는 거야. 요렇게만 하는 거야, 요렇게만. 자, 요렇게만 하세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진짜 더 이상 하지 마. 요렇게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모의는 한 개가 있거나, 아예 없거나, 기출은 보통 한개 내지 두 개가 있거든. 그럼 두 개까지 가자. 자, 여기 기출이 두 개, 또 기출이 두 개.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 3개. 3개. 이거 풀고, 3개 곱하기 6개 돼야. 18개죠.
이 18회를 나누는 거야. 나눠서 해. 그러면 나눠서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간차를 정하는 거야. 시간차. 시간차를 어떻게 정하느냐면 이렇게 정하는 거야. 시간차를. 자, 당장 시험 치는 수능 전에 치는 1차 대학이 있느냐? 그러니까 연세대부터 쭉 있잖아. 여기 단국대까지. 그런 수능 전에 치는 대학이 있느냐? 수능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치는 대학들이 있느냐? 성대, 뭐 경희대, 건국대, 숙명여대.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준비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느냐? 뭐 이화여대, 중앙대, 외대. 자, 그럼 4차 대학, 인하대, 아주대, 한신대.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요 4차 대학이 있다면 인하대, 아주대는 그 수능 끝나고 한 일주일 동안 하면 되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 인하대, 아주대는. 요 대학도 수능 끝나고 집중하면 돼. 자, 그래서 쭉 잘라. 잘라서 당장 쳐야 되는 것을 9월에 집중. 남아있는 아주 짧은 9월, 그리고 시험 치기 전 10월 초까지 집중.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이 보통 10월 6일, 12일에 끝나. 그럼 나머지 기간, 10월, 그리고 11월에 논술 공부를 해야 돼. 시간차로 쪼개서 여기 한개 대학, 여기 한개 대학, 여기 뭐두개 대학, 여기 뭐두개 대학, 여기 한개 대학, 또는 여기 세개 대학,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요거 한개 대학이니까, 또는 두개 대학이니까 기껏 해봐야. 그래 봤자 이제 6개, 대학마다 6개, 최소 이제 6개. 세 개지, 세 개. 세 개. 그럼 한 개면 세 개. 두개 대학이면 6개잖아. 일단 그거부터 뭐라고 해요? 급한 거부터, 이렇게. 자, 이걸 봤는데, 시간이 남아.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걸 봤는데, 시간이 남아.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세 개, 또 여섯, 네 개. 그럼 3 플러스 4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가능해. 그리고 수능 이후에는 오전, 오후, 저녁 해서 한개 대학, 한개 대학, 한개 대학 하면 세개 대학도 해치울 수 있어.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시간을 잘 배분하면 되고 욕심을 내지 말고 최신 것만 봐라. 제발 욕심을 내지 말고 최신 걸 봐라. 중요한 건 뭐다? 기초, 기본적인 게안돼 있으면 이거라도 하고 들어가라. 야, 논술은 뭐가 나오냐면 시험 문제 이런 유형이 나와. 글 쓰는 방법 알아야 돼. 독해하는 방법과 논술의 독해법과 비문학 독해 방법이 달라요. 국어 독해하고 달라. 국어식으로 독해하는 게 아니야. 독해하는 방법과 글 쓰는 유형이 달라요. 유형은 안 써봤을 거냐, 이런 거. 글쓰기 안 해봤을 거냐. 이거 기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전부 사탐 주제에서 나와. 사탐 주제. 사탐의 기본 개념이 가지고 출제한다고 전부 봐. 사탐 교과서에서 출제하고 있지. 그러니까 사탐에 대립되는 학술적인 대칭어. 학술적 대칭을 알아야 돼. 학술적 대립어 대칭 알아야 돼. 뭐 기능론, 갈등론 이런 거 이런 것도 보통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최소한 이게 논술의 시작이면 이게 논술의 끝이야. 논술의 시작과 끝.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뭐가 다르다고? 대학마다 요거의 자료 해석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 필요한 대학은 자료, 통계 자료 해석을 해야 되고. 문학이 나오는 대학, 중앙대 같이 문학이 나오는 대학은 문학 독해법을 해야 돼. 문학 독해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문학, 외운 문학으로 풀수 없다. 다른 독해법이 있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기초를 떼고 마음이 급해. 그래도 기초를 해. 그리고 나서 대학별 기초를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 첨삭을 받아야 하나요? 첨삭 안 받아도 돼. 받으면 좋아. 자, 안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막 쓰지 마. 막 쓰지 말고, 예시 답안. 채점 기준. 여기에 비추어서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을 엄격히 읽고, 완벽하게 읽고, 자기 답안지랑 비교하면 돼. 자기 답안지랑 비교하면 돼. 자, 비교하는 능력이 없어? 그럼 논술 그만둬야 돼. 자, 비교하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있을 거 아니야. 차이점을 발견해봐. 그래서 그걸 흉내 내기를 해봐. 그럼 뭐 하는 거야? 베껴쓰기 하는 거야, 베껴쓰기. 그냥 깜지 쓰듯이 베껴쓰기 하는 게 아니야. 한 문장, 한 문장, 그 문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론하면서 베껴쓰는 거야.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베껴쓰는 거야. 베껴쓰는 방법이 강의에 다 있어. 자, 그래서 예시 답안과 채점 기준을 명확히 보고 자기 거랑 비교해보세요.
그래서 베껴쓰기 하면 시참석을 안 받아도 돼요. 왜? 이게 문장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답을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문장론으로 가면 안 돼. 이건 뭐 문장을 아름답게 쓴다? 그런 건 때려쳐야 돼. 그런 거 아니야. 자, 정답을 쓰는 거야. 첨삭을 받으면 좋아. 왜? 객관화가 되니까. 객관화가 되니까. 자, 첨삭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순 없어. 객관화 해야 될 거야. 너는 주관적으로 이게 맞다고 써서 우기지만 남들이 볼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잖아. 그래서 객관화에 필요한 거야. 그런데 첨삭 쌤들 구하기 힘들어요. 첨삭 받기 힘들어요.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친구랑 해봐. 너의 경쟁자랑 같이 해봐. 너의 경쟁자랑 같이 그 대학 기출문제 가지고 같이 해봐. 그 수밖에 없어. 자, 이제 그럼 비슷한 대학끼리 묶어서 할수 있나요? 이제 할수 없다는 거 알지? 너할수 없어. 어떻게 돼? 각 대학별로 준비를 해. 각 대학별로 뭐가 있어? 원포인트가 있어. 원포인트. 반드시 알아야 될 원포인트가 있어. 대학별 비밀이 존재한다고. 각 대학별 비밀이 존재해. 그게 원포인트야. 원포인트를 알면 돼. 자, 지금부터 원포인트로 가자. 대학별 비밀을 파헤치러 가보자. 자,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